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날 롱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롱분인데요. 이 롱분을 왜 두 개나 가지고 나왔냐. 네, 큰 걸 심으려고 합니다. 더운 날. 뭐냐면요, 썬버스트 철화. 썬버스트 철화예요. 아, 이렇게 멋들어진 철하고요. 이 아이는 하엽정리를 못했습니다. 하다가 에잇 때려쳐 하고 못하고, 얘는 이제 좀 했어요. 하엽정리를 해서 예뻐 보이죠. 요 에어니엄 속 아이들은 자기 입장끼리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흔적입니다. 자기네끼리 부딪혀서 상처가 난 거고요. 하엽이 져서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까라솔 있죠. 까라솔은 꼬집기 해줄 때도, 네, 그 액이 묻어가지고요. 네, 까맣게 변해 있죠. 그래도 이제 하엽이 돼서 나갈 거니까, 네, 걱정 없이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큰 거. 큰 거에는 이거를 심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나만 심으려고 했는데, 요 아이가 볼수록 이뻐요. 지금 아직 정리를 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목대 있는 우리 철아들은 제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뿌리 내림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행복한 꼬꼬로 흙에서 써보고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마사, 강마사, 상토, 펄라이트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일단 마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니까 물빠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은 아직 뿌리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 싹 뚝 절단이 돼 있는데, 네, 흙 속에 들어가면 이런 데서 이제 잔뿌리가 나올 거예요. 실뿌리가 나오다 보면 이렇게 뿌리 활착이 돼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조금 목대가 보여야 멋있어요. 목대가 보여야 멋있는 아이거든요. 한 이 정도만 제가 심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부수다 보니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흙을 좀 더 태우고 다져가지고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멋있겠죠. 에오니움 속 애들이요, 쏙쏙 잘 자라기도 하지만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게 정말 대품이 되면 정말 멋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장 같은 데도 가시면 이런 에오니움 속 대품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아이를 그렇게 멋진 대품으로 키워보고자 합니다. 고정이 돼야 되겠죠. 얘는 이제 중립마사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중심을 딱 맞춰서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쁘거든요, 얘들이. 이제 요 아이는 뿌리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뿌리가 나오고 나면 또 금방 또 활력을 찾아서 금방 쏙쏙 크니까 그때까지는 잘 키워보겠습니다. 물도 이제 살짝 주면서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해서 물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씩은 줘야 되니까 스프레이로 그냥 살짝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쌩얼이만은 썬버스 철화 쌩얼이요, 4개나 있습니다. 한 나무에
아이는 아까 큰 화분에 있는 아이랑 좀 색감도 달라요. 얘는 조금 연보랏빛이 감돌아요. 저큰 아이는 좀 진한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연한 빛깔이 좀 많이 감돕니다. 예쁘죠?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제 상처 입은 거예요. 이렇게 네, 심어주도록 할게요. 잘안 보이는데요? 워낙에 이제 높은 아이들이라서 제가 만든 이제 만들었죠. 그냥 만들면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도 막 만드시면 돼요. 뿌리 내림용 홍기다, 이코지 흙이다, 뭐 교배한 실생한 아이들 심어주는 흙이다, 그런 거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머, 이파리가 안 보입니다. 네, 얼렁얼렁 심어 줄게요. 이렇게. 얘도 목대가 살짝 보여야 이뻐요. 살짝이 아니라 많이 보여야 이쁘죠. 저는 고정 시켜볼게요. 얼른 심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워낙에 농분이다 보니까 얘네가 화면에 안 잡히네요. 아이고야, 선버스트 쳐라. 많이 서운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뚝딱뚝딱 쉽죠? 쉽기는 해요. 심어주는 게, 요 아들은 정말 쉽거든요. 심어주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네, 목대 있는 아이들, 목대 있는 철화는요, 약간,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러면 뿌리가 나오니까요. 저는 요 아이들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물을 줄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살짝 다른 아이 주면서, 스프레이식으로 물을 줄 거거든요. 주어야 해요. 뿌리가 없다고 해서 아예 바짝 말리는 건안 되거든요.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어야 애들도 뿌리가 나와요. 아, 물이다 하고 이제 아, 저 물을 먹어야지 하면서 뿌리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요 위에 흙이 젖을 정도로만 물을 그냥 주세요. 그러면 뿌리 나오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요 아이들요. 살짝 스프레이 해줄게요. 참 멋집니다. 멋져요. 요 아이는 좀 색감이 좀 진해요. 요 아이는 좀 연하죠.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입장 차이였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입장이 조금 더큰 반면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입장이 좀더 짜잘해요. 그러니까 좀 진해 보였던 것이고요. 네, 색감 차이는 없네요. 이렇게. 네, 목대 있는 아이들은 뿌리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뿌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 배에서부터 뿌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은 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이도 그냥 굶기면 안 돼요. 살짝. 이게 젖어서, 이 지금 마사, 제가 지금 대립을 썼거든요. 화분이 크다 보니까 대립을 썼는데, 이 마사가 살짝 젖어가지고, 이게 좀 내려가서, 요 아이들이 좀 스며들어서, 아, 이렇게 물이다. 받아 먹어야겠다. 아, 물이구나. 받아 먹어야겠다. 하고 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살짝살짝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커튼까지, 이거 이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커튼까지 하고 있는데도 32도가 돼요. 그러니까 물을 주면요, 다육이들한테 물을 주면 3일이면 바짝 말라요. 그래가지고 3일 후면 물을 약간씩 더 주어야 되거든요. 예. 시원하시죠? 여기 보시면, 네, 어제 심어줬던 러블리 로즈가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마사에. 물을 정말 많이 줬잖아요. 예. 어제 줬는데 또 주냐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그냥 뿌려줘요. 저는 다른 아이 줄때 똑같이 대신에 이렇게 뿌리 없는 아이들 심었잖아요. 걔들은 정말 조심해 주어야 돼요. 뿌리 있는 아이들은 물을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뿌리가 없이 심어준 아이들은 살짝 뿌려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니까 살짝살짝씩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러블리 로즈 금이요. 며칠 새더 이뻐졌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뻐서 애들이
우리 다육맘들은 네, 중독이 된것 같아요. 어제 오신 그 손님께서 다육이 중독병 고치는 병원은 왜 없냐고. 그래서 제가 만들 거라고 했어요. 제가 개발해서 네, 손님들 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물 속에 쓰리죠. 네. 아우, 시원하죠. 이렇게 물만 뿌려줘도요, 온도가 내려가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토끼. 그렇죠. 화분만 네. 네, 씻겨줘도 온도가 내려가니까. 아, 좋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목대가 큰 아이들, 이제 제가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심으려고요, 이 화분을, 네, 우리 매장에서 계속 찾았었는데, 이게 제일 큰 화분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화분 중에 제일 롱분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심어주었고요. 요 아이가 좀더 크게 되면, 뭐, 1년 후? 뭐, 1년 반 후에 좀더 크게 되면, 진짜 이따만한 큰 화분에, 지난번에 백봉 심는 거 보셨죠? 그럼 백봉 심은 그런 큰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의 대표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예뻐요. 애호님 숲도 키워보세요. 대품으로 커가지고 참 괜찮습니다. 아, 예뻐. 뿌리를 금방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 빌어서요. 네, 오늘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